오늘의 소식입니다. 오는 2020년부터 울산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가 지원됩니다. 울산시는 학생의 교육기회 형평성 보장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울산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관내 2020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2만 2,368명을 대상으로 동화복 각한 벌이 지원되며 단가는 1인당 25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55억 9,200만 원으로 울산시 16억 7,800만 원, 교육청 33억 5,500만 원 등을 각각 부담합니다. 송철호 시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502억 원을 추가 확보한 국비를 교복비 지원 사업 재원으로 우선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교육청 부분과 함께 교육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울산 북방경제협력 중심기지 육성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분야별 북방지역 진출 전략과 울산을 북방경제협력의 중심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조 강연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송영길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와 북방경제협력 방안, 남북 경협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어 패널 토론은 울산 북방경제협력 중심기지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내년 6월 울산에서 개최될 제3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을 통해 북방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송철호 시장이 현장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장생포 고래박물관에서 관광벤처 스타트업체의 성장 발전, 관광도시 울산의 미래입니다라는 주제로 관광벤처 스타트업체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철호 시장과 15개 관광벤처 스타트업체 대표자들은 관광벤처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의 관광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한해 동안 관광벤처 스타트업 공모 사업에 8개 업체에 총 8,400만 원, 울산 관광 서비스 컨설팅 지원 사업 7회 운영에 총 5천만 원 등을 지원했습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우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2030 세대의 결혼과 연애에 대한 가치관을 나누는 자리가 울산대학교에서 마련됩니다.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의 좌충우돌 행성 구하기 모험이 11월 30일 울산을 찾아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 맘마미아가 탄생 20주년 기념 공연을 펼칩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